그래서 기본서의 어떤 체계 잡기랑 당번화를 좀 보시면 3페이지죠, 여러분들. 이게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거죠. 결국은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지금까지 보면 당권하라고 그러죠. 마지막에 시험장에 가지갈 한 권을 만드는 거죠. 여러분들이 기본서만 보는 건 아닐 거예요. 기본서도 보고요. 그다음에 이제 기출집도 봐야 되겠죠. 조금 여유가 있으면 판례집도 볼 거고요. 또는 사례집도 볼 거고요. 여러 가지를 봅니다. 그거를 보통 한 권으로 보고 싶어 한다는 거죠. 그걸 단권화라고 그래요. 단권화. 근데 단권화를 굉장히 할 필요는 있어요. 그렇지 않으면 맨날 기본서 갖고 다녀, 기출집 갖고 다녀, 판례집 갖고 다녀, 조문집 갖고 다녀, 주관식 사례집 갖고 다녀. 그렇게 못 갖고 다니잖아요. 그래서 어느 정도 공부가 되면 하나의 단권으로 정리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. 흔히 단권화라고 합니다. 근데 이 단권화는 각자 취향이에요. 어떤 식으로 정리할 건지는. 근데 대부분은 기본서에 단권화 하는 경향들이 좀 많습니다. 기본서에 단권화를 합니다. 근데 단권화가 쉽진 않아요. 그래서 대부분 수험생들이 빠지시는 함정이 이미 돼 있는 단권화 책을 원하는가, 그냥. 내가 한게 아니고, 강사가 해놓은 거. 그죠? 요약된 책. 요약된 책이 일종의 단권화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단권화라는 건 일종의 맞춤복이라고 보면 돼요. 그러니까 기본서는 여러분들, 요거는 기성복이에요. 기성복. 근데 사람의 취향이 다 다르잖아. 그러니까 내 맞춤 스타일로 하는 거예요. 근데 맞춤을 누가 하는 게 좋냐? 자기가 하는 게 좋아요. 여기서 뺄거 빼고, 늘거 넣고. 뺄거 빼고, 늘거 넣고. 그리고 중요한 건 앞뒤를 연결해 놓고. 이게 기본서예요. 기본서는 딱이세 가지예요. 뺄거 뺀다. 단권하는. 이걸 어떻게 마무리를 하죠? 다 그렇게 궁금하게 물어요. 근데 뺄거 빼보면, 뺄걸 빼버리면 마무리 쉬워요, 이걸로. 그러면 뭘 뺄지 안 뺄지는 본인이 결정하는 게 좋은데, 그게 쉽지 않으니까 이미 빼진 책을 찾는 거예요. 여러분들이 빼진 책을. 그러니까, 넣는 건 쉬워요. 넣는 건 쉬워요.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가급적 수업 시간에는 자료를 안줄 거예요. 넣는 건 쉬워. 근데, 얇은 책으로 강의하다 보면, 강의는 쉬운데 부족하니까 자꾸 뭘 줘요, 또. 근데 그게 편은 해. 그래서 이미 줄여진 책에다가 뭘 자꾸 넣으려고 그래. 그게 쉬운 단권화예요. 쉬운 단권화입니다. 그건 쉬워. 근데 내가 아는 거, 내가 뺄 거를 스스로 잘 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. 그래서 단권화는 일단은 빼는 겁니다. 빼는 거. 그 다음에 넣는 거야. 이거 갖고 다안 돼요. 시험 문제 보면 여기 없는 것도 나와요. 특히 법원 행시는 굉장히 지엽적인 판례들이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. 넣어야지. 그 다음에는 마지막, 입체적으로 본다고 그러죠. 아, 이건 앞에 있지만 이 뒤에랑 연결해서 봐야 되는구나. 그죠? 앞뒤를 연결하는 거. 이세 가지예요. 그게 제일 어려워요. 앞뒤 연결하는 게. 마지막에 공부할 때 여러분, 오늘 이제 내일쯤이군요. 미성년자를 배울 거예요. 그럼 미성년자는 또는 이제 요즘에 제한능력자는 혼자 못해. 그럼 법정 대리인이 도와줘야 되거든. 그 법정 대리인 후견은 가족법에 있어요. 쉽게 말하면. 근데 민총에서는 그냥 미성년자, 제한능력자만 배워. 근데 가족법 시간에 후견 제도를 배워야 되고 두 가지를 섞어야 돼요. 민총에서 무효취소를 배워요. 사람의 행위가 무효취소다. 근데 무효취소 효과는 부당이득이에요. 손해배상이야. 그건 채권 강론에 있어요. 그렇죠? 이거를 나중에 섞는 거예요. 그래서 적어놓으세요, 여러분들. 결국 단권은 세 가지야. 첫째 빼기, 두 번째 넣기, 세 번째는 앞뒤로 섞는 거예요. 그런데 뭘 뺄지 넣을지를 기준이 되는 게 기본서란 말이야. 그럼 이걸 먼저 잘 봐야지. 여기서 쓸데없는 거 빼고 아는 거 빼고 부족한 거 넣고 앞뒤 연결한다는 거죠. 출발은 기본서를 정독하는 거예요.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, 마무리 별거 없어요. 마무리는 자꾸 빼가는 거예요. 빼가서 마지막에 이것만 가지고 가겠다. 이게 마무리죠. 그죠? 마무리한다고 막 처음부터 쭉 보는 친구들이 있어. 이상한 친구죠. 뺄건다 빼야지.
점점 빼가야지. 점점 빼가야 됩니다. 빼고 요것만 가져가자. 그러니까 다 개인적으로 다르죠. 어디를 뺄 건지. 자기가 부족한 부분은 다 달라요. 그래서 당번화는 내 몸에 맞는 걸 해야 된다. 그걸 여러분 꼭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좋아요.